올라 반갑습니다. 자, 인텔이 14세대 CPU를 출시했습니다. 랩터레이크 리프레쉬. 리프레쉬라고 하면 뭔가 좀 상큼하고 신선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급한 대로 제가 게임 6종 라이브 비교 영상이랑 또 몇 가지 벤치 테스트 관련 그리고 컨텐츠 제작 프로그램 성능 비교를 따로 영상으로 먼저 오픈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대충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길게 이야기할 거 없고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14900K를 제가 지인을 통해서 좀 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수령한 감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3900K와 기본 스펙상 달라진 점은 전반적인 클럭 상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부스트 클럭이 13900KS와 같은 6기가 레츠로 상향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그 외 다른 부분은 기존 13900K와 동일하고요. 인텔 공식 스펙 시트에서 밝히고 있는 이 TDP를 보면, 그렇죠, 클럭은 올라가는데 TDP는 기존 13900K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14900K는 어떤 녀석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고사양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이 테스트하는 CPU가 14900K예요 이 CPU 쓰는 사람들의 사양이 대충 어떨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고사양이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벤치 테스트 결과는 20회 진행한 후 가장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의 평균입니다. 먼저 CPU G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로 오버클럭이라든지 전력 제한을 푸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정 상태 그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코어 스피드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G 벤치 테스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멀티코어 성능과 싱글코어 성능을 수치화시켜서 살펴보는 건데,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자, 오렌지 컬러가 14900K, 블루 컬러가 13900K입니다. 앞으로 나올 그래프들이 모두 이런 컬러 구성이니까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U G의 경우 멀티코어 성능과 싱글코어 성능 모두 14900K가 높게 나왔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멀티에서 대략 한 1% 정도, 그리고 싱글에서 2% 정도 14900K가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다음으로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네벤치는 R23 버전 이후로 2024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버전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R23에서는 13900K가 멀티에서 14900K가 싱글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멀티 쪽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 그나마 싱글 쪽이 대략 한 4% 정도 높은 성능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네벤치 2024 버전에서는 멀티와 싱글 모두 14900K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멀티 쪽은 점수상 좋았다는 거지 뭐 여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싱글 쪽은 4% 수준의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싱글 코어 성능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은 보통 게임에서 싱글 코어 성능 차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보통 게임에서는 코어를 모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코어 성능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14900K가 싱글 코어 부분에서는 4%의 성능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러운 감이 있긴 한데, 여튼 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멀티 부분에서는 13900K와 거의 동일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벤치 점수,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그리고 그래프가 주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수 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숫자의 차이가 체감 성능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정도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클럭 스피드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스펙이 올라간 녀석이 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할까? 자, 시네벤치 R23 테스트 시 기록한 전력 사용량과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는 온도,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전력 소비량이에요. 자, 그래프 색상이 4개로 나오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14900K의 전력 소비량 그래프,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프가 13900K의
전력 소비량 그래프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온도 부분도 13900K보다 더 높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더 높은 클럭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온도도 함께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력 소모 부분에서 340W대를 찍고 또 급격히 내려오고 이때 온도도 함께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14900K는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14900K는 어쨌든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전력 소모가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줘야 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분명 스펙상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테스트에서는 성능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밥 더 주고 온도만 잡아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시스템에서 사용한 쿨러가 라디 길이가 460mm에 140mm 팬 3개로 구동하는 H170i 3열 수냉 쿨러를 사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살 때 분명히 셀러가 이 차는 시속 300km까지 밟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정작 차를 구매해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현실 속에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죄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차가 낼 수 있는 속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컨텐츠 제작 작업에서의 성능은 어땠을까요? 자, 블렌더 렌더링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것도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요. 차이가 거의 없죠. 그냥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 성능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건 벤치 테스트에 걸린 시간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소모된 시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14900K가 대략 2분 정도 빠르게 작업을 끝냈는데요. 벤치 점수 부분도 14900K 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스트 내용 중에 영상 편집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차이가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2분, 이 2분의 차이가 그렇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영상 편집에서 14900K가 13900K 대비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또 말하긴 참 애매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사진 편집 작업은 어땠을까요? 점수상으로는 14900K가 사진 편집 작업에서도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성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감 성능 부분에서의 유의미한 차이인가를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 정도 차이라면 사진에서도 딱히 유의미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게임 성능은 어땠을까요? 최신 게임 6종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이버펑크 2077을 살펴볼게요. 평균 프레임에서 14900K가 5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1% 최저 프레임 구간에서도 5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펑에서만 본다면 확실히 게임 성능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과 온도를 살펴보면 평균 전력 사용량 부분에서 무려 40W나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온도에 있어서는 13900K보다 평균 온도에서 15도나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프레임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 소모와 더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14900K가 13900K보다 게임에서 좋냐라고 한다면 분명 좋긴 좋은 것 같아요. 평균 프레임 기준에서 5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최저 프레임 방어에서도 10프레임 이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네, 평균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 30W 이상을 소모하고 있고 평균 온도 부분에서도 11도 더 높은 온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겨울에 PC 사용하면서 뭐 따로 난방기를 틀지 않고 조금 더 전기를 쓰면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면서 뭐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것에 매력을 느끼신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입니다. 어크 미라지는 원래 프레임이 잘 나오지 않는 게임인데다 프레임 편차 부분에서 변별력이 그렇게 높은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는 평균 프레임 기준 1프레임 난짓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최저 프레임 부분에서도 6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네요. 하지만 차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 부분과 발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프레임 그래프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평균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 30W 이상, 그리고 평균 온도 부분에서 10도 이상의 차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히트맨3를 살펴볼게요. 히트맨3에서는 14900K의 평균 프레임이 심각할 정도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는 좀 다르죠. 무려 22프레임이나 차이가 발생했는데 평균 프레임에서 이 빠진 22프레임이 최저 프레임에서는 다시 좀 올라왔어요. 어쨌든 하지만 평균 프레임이 22프레임이나 밀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균 프레임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14900K는 열심히 먹방을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전력 소모량에서 24W를 더 먹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평균 온도는 5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는데 정말 진심인 녀석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벤치 테스트라든지 게임 테스트를 봤을 때 보여지는 숫자, 그러니까 벤치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상에서 보는 이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14900K는 13900K보다 성능이 좋다. 뭐 특히 게임에서 성능이 더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감 성능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기본 성능 부분에서는 13900K와의 뭐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를 볼 수가 없었고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게임 부분에서는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 뭐 참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 프레임 향상이 있긴 있어요. 그건 인정합시다. 하지만 이 프레임 차이가 과연 체감 성능 부분에서 유의미한가?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체감 부분에서는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이 프레임 차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과연 이 차이를 위해서 이만큼의 전력 소모량과 온도를 과연 이해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쉽게 수긍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뭐 혹은 이 성능 차이를 유지를 하면서 언더볼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오버클럭과 언더볼팅은요 아시다시피 운에 맡겨야 하는 뽑기의 영역이죠. 꽝일지 당첨일지도 알 수 없는 즉석 복권 같은 건데 이 정도 성능이면 언더볼팅하면 개꿀이겠네 라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언더볼팅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뭐 운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라면 뭐 알아서 하시겠죠. 자, 14900K는 13900K보다 성능을 끌어올린 제품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 향상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더 많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꾸역꾸역 끌어올린 성능이라는 점, 그리고 향상된 성능이 실사용 부분에서 체감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면 13900K에 전압을 더 먹여서 차라리 오버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먹방 전문 CPU, 오늘 살펴본 14900K가 그런 녀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